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글자의 배후에 있는 정신까지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율법을 그 뜻을 깨닫는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죠. 율법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성령이 하시는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율법은 죄와 사망을 낳게 하는 법이 되고 말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똑같은 율법인데 생명의 법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불과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린 불덩어리를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힘과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자동차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연료를 연소할 때 힘이 나옵니다. 휘발유를 실린더 안에 안개 모양으로 뿜어넣고 전기 스파크를 일으키면 연료가 폭발하면서 이 축을 밀어냅니다. 그 실린더가 4개 있으면 4기통, 6개 있으면 6기통 차량입니다. 우리 몸에서 힘이 나오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세포 속에서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탄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연소되면 불이 나면 여기서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우리 영혼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삶의 에너지원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실린더에서 불처럼 타고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성령은 죄를 태우는 불입니다. 마치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태운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태워 회개하도록 하고 우리의 마음을 태워 죄를 토해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서 불이 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분노의 불이 타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수치심으로 몸을 떱니다. 우상이 가득한 세상을 보고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열망이 넘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발견한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과 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나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십자가 지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을 끄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로 불어서 꺼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찬물을 끼얹어서 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이 일하시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려 사용되던 인물이 그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그 수명을 다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덮어서 꺼버리기도 합니다. 성령을 자기의 조그마한 생각 속에 가두어두는 사람입니다. 의미 없는 삶을
게으르게 살아가는 저에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불과 같은 열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 세상을 바라보며 힘들어 죽어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며 무너져가는 교회를 생각하며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룩한 불을 소멸하지 않겠습니다.